간단하게 요약을 할게요. 정말 신나게 달려왔죠. 지난 몇 달간 정말 재밌게 달려왔습니다. 재밌게 달려와서 오늘 오픈에시 모듈 코딩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로써 전자여권의 기본적인 메인 시스템 코딩은 1단락이 됐어요. 정말 신나게 달려왔죠.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코딩한 내용으로서 우리가 지금 바로 상업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출하는 것은 요것까지는 바로 가능해요. 반자동 출입국 프로세스, 그리고 각국이 출입국자의 방역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국가 간 방역 정보 공유 시스템, 공유 인프라, 그죠? 그리고 국내 시민들의 동선 파악까지도. 그러니까 뭐 QR코드 찍고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간단하게 상용 시스템으로 일주일 이내에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러 차례 엘릭스와 피닉스와 포스트그레스QL을 쓰고 코딩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국내 개발자들에게 상당히 생소한 환경이란 말이에요. 포스트그레스QL은 다들 알고 있겠습니다만 엘릭스와 피닉스는 상당히 생소하죠. 근데 왜 이걸 했느냐 라고 하는 건데, 이걸 한 이유는 익스텐션 때문에 그래요. 전자여권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전자여권에 탑재될 각종 익스텐션들의 코딩은 더 중요합니다. 그죠? 이러한 익스텐션의 코딩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반자동 사회입니다. 일종의 세미 오토노머스 소사이어티입니다. 세미 완전 자동이 아니라 세미 오토노머스 소사이어티. 요걸 구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자동 사회 그러면 뭐냐? 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좋게 뭐냐?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거나 7월 한 달 동안에 이 반자동 사회의 어떤 시범 익스텐션 코딩을 진행을 합니다. 뭐냐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7월 한 달 동안에 코딩할 거예요. 반자동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 있네요. 밑에. 기존의 재반 사회 국가 산업 인프라를 비접촉 비대면 시스템으로 재구성하는 요게 반자동 사회예요. 읍면동 사무소, 뭐 은행, 뭐 편의점, 뭐 등등등 이런 것들 우리에게 익숙한 모든 것들을 비접촉 시스템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 반자동 사회입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내가 가지 않더라도 내가 편의점에서 살 물건이 나한테로 바로 배송되어서 올 수 있는, 그죠? 그러려면 물류 비용이 엄청나게 들 거 아니냐? 그럼 그 물류 비용이 들지 않고 지금의 물류 비용보다도 적게 들면서 편의점에 가지 않고 혹은 중국집에 가지 않고 짜장면이 나게 올 수 오기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코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에 이걸 구현할 겁니다. 시장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왜 이걸 하느냐 하니까 이미 우리가 백엔드 모듈은 다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프론트엔드 모듈만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모듈 코딩 이렇게 하면은 이러한 인프라들 유통 인프라, 교통 물류 인프라, 교육 인프라 등등등은 다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에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 엘릭스와 피닉스를 쓴 이유는 이러한 각종 전자여권의 익스텐션을 쉽게 코딩을 하고 쉽게 구현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에 정부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뭐 산업자원부도 있고 업자원부도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회도 있고 뭐 등등등등 이런 기관들 단체 뭐 도청도 있고 시청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기관이든 업무 분장표만 있다면은 그죠? 업무 분장표만 주어지면은 일주일 이내에 반자동 시스템으로 구현할 수가 있다는 점. 이내에 일주일은 너무 했나? 1-2주에 이내에 반자동 시스템으로 전환. 반자동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무인 시스템이죠. 완전 무인은 아니에요. 완전 무인이 아니니까 반자동이죠. 그죠? 사람이 일부 관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 이렇게 이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결국 역으로 낙찰된 겁니다. 우리 개발자들에게 익숙한 자바스크립트나 자바 파이썬이 아니라 요 생소한 요걸 쓴 이유가 이걸 썸으로 해서 일이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훨씬 쉬워진다는 것을 7월 한 달 동안에 시범적으로 한번 코딩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월부터 12월 정도까지는 여타 익스텐션하고 머신러닝 모듈을 추가할 겁니다. 그리고 표준 언행 필드 테스트도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지금 우리는 머신러닝 모듈은 전혀 안 쓰고 전통적인 코딩만 가지고 지금 프로그래밍으로만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머신러닝을 쓰게 되면 굉장히 또 일이 편리해집니다. 지금은 또 다른 세상이 전개가 돼요. 8월부터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모듈들이 여기에 딱딱딱 추가됐을 때 이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지금 코딩하는 거, 7월 한 달 동안 코딩하는 것들이 어떻게 또 전환이 되는지,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재밌는데 더 재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도모하는 목표가 뭐냐라고 하면 요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요게 기본소득 사회. 그래서 전 국민이 어떤 스스로의 존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어떤 여력을 가질 수 있는 사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범죄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사회입니다.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범죄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범죄가 발생할 수 없도록 아예 만들어버리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범죄, 지금 발생하고 있는 모든 범죄를 100% 다 차단된 그런 사회에는 생각할 수도 없긴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발생하는 범죄들의 90% 정도는 우리 시스템을 통해서 원천 차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 그럴지 안 그럴지 한번 보죠.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코딩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오픈에시 모듈 코딩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죠? 피날레였잖아요. 정말 재밌었는데 또 이어서 더 재밌는, 실제 우리가 지금 코딩한 전자유권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어떤 사회의 각종 인프라들이 얼마나 쉽게 자동화될 수 있는지 그걸 7월 한 달 동안에 쭉 진행해 나갈 거예요.